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페데러 선수는 자신의 서비스를 쉽게 잘 이끌어 갔었는데 아무래도 방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차 받는데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끝낼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게임을 또 이긴다고 생각하고 실적으로 부담을 가는 경우는 또 바로 또 5-4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편하게 이끌어가야 가야 될 3차판 선수네요. 역 크로스 들어갔고요. 백핸드 다운 더 라인. 크로스. 빅클럽 첫 포인트 따내는 3차판 선수입니다. 3차판 선수가 이번 게임을 따낸다면 2세트 경기는 6-3으로 3차판이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차판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로저 페더러 선수의 게임을 먼저 브레이크하면서 5-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로 한 포인트 더 가져가는 3차판. 상대 전적에서도 3전 3승으로 페더러 선수가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3차판 선수입니다. 그렇죠. 중반에 오면서 페더러 선수가 약간 방심한 틈을 타서 또 3차판 선수 그 틈새죠. 잘 파고들면서 지금 5-3으로 리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급해지면 안 되죠. 자, 이번에는 살아도 3차판의 선수 볼이 아웃됐는데 30-15. 네. 자, 가볍게 드롭샷. 40-15. 지금 중반까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던 두 선수 갑자기 한쪽으로 지금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정말 많은 상대편 뛰는 걸 보고 드롭샷을 잘 넘어서 세트 포인트를 만드는 3차판 선수입니다. 자, 3차판의 세트 포인트 들어갔고요. 크로스. 네, 들어갔습니다. 3차판 선수 성공하면서 2세트 경기 6-3으로 3차판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1세트는 6-4로 로저 페더러 선수가, 2세트는 6-3으로 3차판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1이 됐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마지막 3세트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2006 ATP 투어 스위스 인도어 챔피언십 로저 페더러와 파라돈 3차판의 두 번째 4강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1세트는 6-4로 페더러 선수, 2세트는 6-3으로 3차판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다소 2세트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백핸드. 지금 같은 경우 페더러 선수의 백핸드가 맞긴 맞았는데 오른발을 너무 빨리 뺐어요. 네. 빗 맞고 말았죠. 2세트를 내준 여파가 아직 3세트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운 더 라인 좋았습니다. 리턴 넘기지 못합니다. 크로스. 백핸드 크로스 들어갔고요. 아, 페더러 선수의 백핸드 크로스가 네트에 걸립니다.
백핸드. 아, 네. 넘기지 못하는 슬리차판 선수. 일단 3세트 첫 번째 게임 페더러 선수 약간은 힘겹게 지켜내고 출발합니다. 자, 두 세트 같은 경우는 페더러 선수 잠시만 두는 또 슬리차판이 그 2세트 잘 노려서 2-3으로 굉장히 쉽게 이겼죠. 그런데 3세트 들으면서 페더러 선수가 그런 방심을 두 분 다시 안 할 것 같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좀 따고 간 페더러 선수입니다. 네. 2세트 6-3으로 슬리차판 선수가 승리하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3세트 두 번째 게임 슬리차판의 서비스입니다. 에이스로 첫 포인트 따내는 파라던 슬리차판. 시리그 2세트부터 컨디션이 좋은 슬리차판 선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이 좀 어려운 게임을 하면서 2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3세트 지금 체제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네요. 자, 들어갔고요. 크로스 성공했습니다. 네. 자, 3세트 들어보면서 뭐 체력적인 면은 더 슬리차판에서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뛰는 게 좀 더 가벼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슬리차판 선수가 페더러 선수를 좌우로 많이 끌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슬리차판 선수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볼트. 발리. 살짝 넘기죠. 포틸러브. 자, 1세트와 달리 지금 이 분위기대로 본다면 슬리차판 선수가 승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렇죠. 또 슬리차판 선수는 또 적재가서 싸우는 건데도 지금 자신의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리턴이 아웃되면서 슬리차판 선수 러브게임으로 첫 게임 따고 갑니다. 3세트 경기 1-1 동점이 됐습니다. 슬리차판 선수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게 방심만 했다 하면 또 페더러 선수가 워낙 공격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게임이 다 끝날 때까지는 전혀 지금 방심을 못하고 있는 슬리차판 선수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2세트 경기까지 따는 것을 보면 슬리차판 선수 다른 때와는 달리 집중력이 많이 높아 보입니다. 페더러의 서비스. 자, 파라던 슬리차판 선수의 백핸드 네트에 걸렸습니다. 15 러브. 아, 이번에 크로스가 밀리면서 30 러브. 들어갔죠. 역시 세계 랭킹 1위 로저 페더러 선수 만만치 않을 상대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페더러 선수는 적이 딴 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적이지 자기 자신만 컨트롤만 잘한다면 바로 또 저렇게 쉽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크로스 레트에 걸리면서 페더러 선수도 러브 게임으로 자신의 게임 지켜냅니다. 2-1로 3세트 경기 페더러 선수가 한 게임 앞서 있습니다. 자, 2세트는 약간 페더러 선수의 방심한 게 보였는데 지금 3세트 들어서면서 또 초반에 그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좀 비교적 쉽게 따면서 전체적으로 2-1로 리드를 하고 갑니다. 자, 모처럼 좀 페더러 선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 슬리차판 선수 지금 3세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 전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도 슬리차판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했고 또 2세트도 또 슬리차판 선수의 서비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첫 세트도 다 리드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3세트는 페더러 선수가 첫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2-1. 만약에 슬리차판 선수 서비스를 뺏긴다면은 3-1까지 벌일 수 있는 또 그런 스코어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최고 랭킹 9위까지 올랐던 태국의 파라돈 스리차판 선수. 올 시즌 첫 번째 결승 진출에 강력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TP에서 5개의 지금 타이틀을 따내고 있는 스리차판 선수네요. 또한 세계 랭킹 1위 올라있는 로저 페더러 선수.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11번째, 전체로 44번째 타이틀 획득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3세트 네 번째 게임 스리차판의 서비스입니다. 두 선수 경기를 펼친 지 이제 1시간 1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백핸드 크로스. 포핸드 아웃됩니다. 지금 들은 스리차판 선수는 저렇게 백핸드로 한 80%의 공격을 하면서 찬스가 났을 때는 포핸드를 쳐주는 그런 작전을 계속해서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 러브. 네. 들어갔죠? 첫 서비스에 이은 3구 공격 스리차판 선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볼트. 네. 자, 패싱 성공하는 스리차판 포틸러. 볼트. 자, 강타로 쳐봤습니다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스리차판 선수 이번에도 러브게임으로 자신의 게임 지켜내면서 2-2 동점이 됐습니다. 자, 3세트 들어오면서 스리차판 선수나 페더러 선수 자신의 서비스를 좀 비교적 쉽게 잡고 가고 있네요. 지금 기세를 보니까 페더러 선수 입장에서도 스리차판 선수의 게임을 계획하기 만만치 않겠네요. 벌써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몸도 다 풀렸고 뭐 체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뭐 아주 편하게 지금 스리차판 선수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에이스로 첫 포인트 따내는 로저 페더러 선수. 네 번째 서비스 에이스입니다. 볼트. 라인에 맞았죠? 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이드 스피를 쳤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면서 라인에 또 떨어지네요. 지금 같은 볼을 평상시대로 쳤으면 아웃볼이었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아쳤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에 또 떨어지면서 인이 됩니다. 페더러의 두 번째 서비스. 자, 이번에 슬차판 선수의 볼이 길었네요. 포틸러브. 페더러의 게임 포인트. 짧게 놨는데요. 네, 패싱 성공하는 로즈 페더러. 자, 페더러 선수 이번 게임 러브 게임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3-2로 앞서가는데 양 선수가 지금 러브 게임으로 가볍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3세트 들어오면서 서브 게임을 뺏기면 바로 상강에서 지느냐, 결승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중요한 서비스 게임이기 때문에 스리차판 선수나 페더러 선수나 좀 신중하게 자기 서비스 게임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리차판 선수도 러브 게임으로 연이어 게임을 따고 있기 때문에
세트 스코어도 1대1인 상황이고, 아, 글쎄요. 어느 쪽의 승부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네요. 예, 근데 지금 불안한 게 일단 3대2로 서브 게임은 지켜가고 있지만 페드러 선수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스리차판 선수에게서 서브 스코어를 뺏긴다면은 4대2, 5대2까지 확 금세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스코어이기 때문에 스리차판 선수로서는 좀 더 부담이 가지 않나, 아,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일단 스리차판 선수로서는 방심을 하면 바로 또 승리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뭐 게임 뺏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 서브 게임 뺏기면 바로 세트를 내주면서 상황에서 지고 많은 벽이 되기 때문에 무척 자신의 서비스에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4강전 결승전 못지않은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오늘 그 찾아온 관중들에게는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3세트 여섯 번째 게임 스리차판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들어왔고요. 아, 네. 이번에 스리차판 선수 골이 아웃됐습니다. 워낙 지금 페드러 선수가 강하게 크로스를 쳤기 때문에 한 번 더 크로스 짧게 내지는 길게 쳐줄 법도 했었는데, 아, 스리차판 선수 다운더라를 치면서 아웃이 되네요. 지금 같은 볼은 힘에 좀 밀린 스리차판 선수입니다. 러 15. 네. 자, 리턴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세트 후반, 이제 중반에서 후반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잘 터져주면은, 경기 내용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체력적으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잘 터져주고 있는 스리차판 선수네요. 15-all. 리턴. 아웃됐죠. 30-15. 볼트. 레트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자, 크로스 들어갔고요. 백핸드 크로스. 페더러 넘겼습니다. 네. 네. 자, 패싱 성공하는 스리차판. 지금 골든 스리차판 선수는 약하게 왔지만은, 아, 뒷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해내네요. 40-15. 스리차판 선수의 게임 포인트. 볼트. 아. 지금 포인트가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더블 그렇죠? 볼트. 페더러 선수는 아직까지 더블 볼트가 없고요. 스리차판 선수 현재까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띄운 볼이 아웃됐습니다. 자, 스리차판 선수 이번 게임 지켜내면서 다시 3대3 동점이 됩니다. 자, 스리차판 선수 지금 큰 한숨을 한번 쉬는데, 아, 본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게임을 잡았다, 아, 그런 제스처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세대로라면 타이브레이크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타이브레이크 안 간다면 서비스 게임 하나 뺏기는 거기 때문에, 아, 큰 타격이죠. 자, 이제 스위스 관중들 좀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미 한 명의 스위스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더러 선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자국에서 하는 시합인데 스위스 선수들 하나도 없다면은 잔치는 이게 큰 잔치를 벌여놨는데, 객들이 와서 좀 잔치밥을 먹는 그런 또 격이 되겠죠? 네. 아, 이번에는 크로스 아웃됐습니다. 스리차판. 15-love.
들어갔고요. 아, 이번에도 아웃되죠. 서틀러. 볼트. 아, 2턴 좋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쓰리차판 선수 손목 힘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무겁게 좀 볼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왔네요. 바로 발리. 아, 백핸드 넘기지 못하는 쓰리차판. 40-15. 서비스 터져주면서 페더러 선수 이번 게임도 지켜냅니다. 3세트 경기 4-3으로 다시 한 게임 앞서갑니다. 자, 쓰리차판 선수, 페더러 선수 3세트 들어오면서 자신의 서비스 되게 좀 쉽게 잡으면서 4-3까지 지금 페더러 선수가 한 게임 리드를 하고 가네요. 네. 자, 거의 다 러브 게임 또 랠리가 길게 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세트 현재 4-3인데요. 18분 동안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페더러 선수의 약혼녀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자, 매 투어 대회 때마다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페더러 선수의 약혼녀입니다. 페더러 선수한테는 무척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11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로저 페더러 선수. 4강에서 예상치 못하게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ATP 투어에서 43개의 타이틀을 따는 대단한 페더러 선수는. 네. 쓰리차판 선수, 오늘 만약에 패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기 모습은 그 쓰리차판 선수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또한의 나쁜 징크스가 남게 되겠죠. 자국에서 하는 대회에서는 우승을 못한다. 뭐 그런 좀 안 좋은 또 낙인이 찍힐 것 같습니다. 3세트 8번째 게임 쓰리차판의 서비스입니다. 자, 단순히 중요한 게임인 줄 알고 지금 페더러 선수한테 지금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턴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게임 브레이크하면 페더러 선수가 5-3으로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리차판 선수로서는 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네. 아, 쓰리차판 선수 포핸드가 길었습니다. 자, 로저 페더러 선수 지금 결정은 낼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쓰리차판 선수나 페더러 선수나 중요한 게임 포인트가 알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네요. 지금 한 포인트씩 나눠 가졌습니다. 15-all. 두 번째 서비스. 포핸드. 아, 이번에도 길었군요. 아, 이번에 쓰리차판 선수 그렇게 어려운 볼이 아니었는데 아주 너무 좀 아까운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쓰리차판 선수 계속 지금 동점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 게임을 내주면 바로 페더러 선수 쪽으로 흐름이 가게 되는데요. 현재 15-30 상황입니다. 네. 아주 중요할 때 에이스가 터져주는군요. 자, 양 선수 현재까지 각각 5개씩의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트. 백핸드 넘어왔고요. 백핸드 다운 더 라인 들어갑니다. 자, 다시 포핸드 다운 더 라인. 아. 자, 스리차판 선수 볼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아, 스리차판 선수 스킨만 조금만 더 짧게 앵글을 줬을 때 들어가 뿌렸는데, 아, 아깝네요. 아, 그 전에 뭐 페데러 선수가 워낙 지금 스리차판 선수 좌우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 스리차판 선수 끝에 마무리를 뭘 짓네요. 30-40. 페데러 선수의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게임을 브레이크한다면 훨씬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되는 로저 페더러 선수인데요. 이번 포인트 아주 중요합니다. 볼트. 선수 듀스까지 끌고 갑니다. 지금 서비스는 세컨 서비스였는데, 아, 스리차판 선수가 과감하게 포핸드로 공격을 해버리네요. 브레이크 포인트의 위기에서 벗어난 스리차판 선수. 백핸드 다운 더 라인, 네, 들어갔습니다. 스리차판 선수도 지금 타점 높은 백핸드를 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좋은 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쳐버리죠. 스리차판 선수 어드밴티지를 잡았습니다. 볼트. 살짝 나간 것 같았는데요. 백핸드. 자, 드롭샷. 예. 자, 드롭샷 성공하는 파라던 스리차판 선수. 결국 이번 게임 듀스까지 간 끝에 지켜내면서 4-4 동점이 됐습니다. 페데러 선수가 계속해서 심판한테 좀 심기가 좀 안 좋은데 지금 같은 볼도 좀 아웃에 좀 약간 나가는 그 패거든요. 네. 인정을 안 하고 바로 이미 됐습니다. 네. 뭐 주심의 각도에서 본다면 또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4-4 동점이 됐고요. 다시 페더러 선수의 서비스 게임. 페더러 선수로서는 5-3으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날려버렸습니다. 다운 더 라인 들어갔고요. 백핸드.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아. 네. 자, 결국 스리차판 선수가 포인트를 따내네요. 아, 스리차판 선수 지금 3세트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힘이 좀 더 실리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러브백핀 스리차판 선수가 첫 번째 포인트를 따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스리차판 선수가 이번 게임 브레이크한다면 5-4. 다음 게임 지키면 6-4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볼트. 네, 리턴 실패하면서 15-0. 중요할 때 서비스가 터져주면서 페더러 선수 서비스 포인트를 딱 냅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죠. 스리차판은 많이 맞고 지금 바깥으로 많이 튀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는 저렇게 사이드 스피를 많이 주는. 아, 에이스 나오네. 에이스로 한 포인트 더 따냅니다. 페더러 선수. 30-15.
연이어 에이스 기록하는 로저 페더러. 현재까지 7개의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는 로저 페더러 선수입니다. 40-15. 에이스 3개 연속으로 컷 때리면서 게임을 가져가는 로저 페더러 선수입니다. 자, 진짜 페더러가 중요할 때, 힘들 때 서비스 3방으로 또 자신의 서비스를 따면서 5-4로 리드를 하고 갑니다. 네. 역시 저런 데서 또 노련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5-4. 페더러 선수가 한 게임 앞서 있긴 합니다만 스리차판 선수도 워낙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의 게임 한 번도 브레이크하지 않은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두 선수 다 스리차판 선수나 페더러 선수 자신의 서비스를 뺏기면 바로 세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금 서비스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위스 관중들이 좀 급해진 것 같아요. 네. 열정적으로 지금 페더러 선수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상당히 격렬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워낙 스리차판 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좀 페더러 선수를 괴롭힐 것 같네요. 그렇죠. 곤잘레스와 바브리카 선수의 그 싸움에서는 또 곤잘레스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만약에 페더러 선수마저 져버린다면 스위스 선수들은 자국 선수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지금 응원의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위스 인도어 챔피언십과는 그다지 큰 인연이 없었던 로저 페더러 선수 리턴 실패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세트 내내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페더러 선수는 첫 세트 때는 리턴이 무척 좋았었는데 좀 2세트, 3세트 들어서면서 좀 리턴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볼트. 자, 이번엔 크로스가 네트에 걸린 스리차판 선수. 페더러 선수가 5-4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스리차판 선수 이번 게임을 브레이크에 성공한다면 페더러 선수 6-4로 승리하겠습니다. 볼트. 됐죠. 15-30. 치열한 두 선수의 3세트 대결. 스리차판 선수 한 번도 브레이크를 당하지 않았는데 이번 게임 한 게임 내주면 바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심적으로 좀 안정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 스리차판 선수입니다. 자, 레트가 됐습니다. 다시 첫 번째 서비스. 네. 첫 서비스에 이은 3구 공격 성공하면서 30-30. 자, 이번엔 페더러 선수 리턴이 좀 안 좋았죠? 페더러 선수의 승리를 간절히 원하는 스위스 국민들입니다. 볼트. 다운더 라인 좋았고요. 아, 넘기지 못하는 스리차판. 드디어 페더러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페더러 선수 매치 포인트를 잡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칠지 궁금해집니다. 네. 결국 대 이변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자, 스리차판 선수 이번 게임 잡으면 5-5로 다시 좀 경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서비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네. 리턴 실패했습니다. 듀스. 자, 페더러 선수가 지금 잡을 것 같으면서 지금 허원의 기회를 지금 스리차판에서 주고 있는데
여기서 잡아야만이 또 페데러 선수도 전체적으로 게임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지, 만약 놓친다면 또 어려워지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볼트. 백핸드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페데러 선수의 볼이 아웃되면서 스트릿 차판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잡네요. 아, 페데러 선수 또 중요할 때 어이없는 실수를 주고 했는데요. 오늘 어쨌든 페데러 선수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좀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릿 차판의 게임 포인트. 백핸드 크로스. 다운 더 라인 들어갔고요. 크로스. 스리차판의 백핸드가 아웃되고 마는군요. 아, 지금 다시 노플레이가 됐습니다. 아, 인정이 안 됐군요. 예, 예. 다시 보죠. 이쪽 각도에서 볼 때는 라인에 맞았네요. 예. 네. 노카운트가 지금 됐습니다. 그대로 스리차판 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볼트.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자, 크로스 들어갔습니다. 다운 더 라인 아웃되는 로저 페더러. 아, 자, 결국 스리차판이 이번 게임을 잡으면서 5-5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스위스 국민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요. 그렇죠. 자, 6-4로 페더러 선수가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기회를 놓쳐버리고 5-5 동점이 됐습니다. 자, 5-4 매치 포인트를 당했던 스리차판 선수가 또 자신의 서비스를 잘 지키면서 5-5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두 선수 정말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위스 관중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본전을 뽑고 가는 그런 경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데러의 서비스 첫 포인트 가져갑니다. 극적으로 페데러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기쁘겠지만 스리차판의 지금 기세라면 또 충분히 스리차판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고비를 한 두 번 넘겼거든요. 자, 드롭샷. 네. 자, 넘어가네요. 네, 들어갑니다. 자, 드롭샷으로 바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자, 크로스 성공하는 스리차판. 자, 페데러 선수는 진짜 뭐 상대팀이 적이 아니고 마음의 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강타로 끝냈어야죠. 저렇게 안일하게 놔뒀다가는 저렇게 다 당합니다. 네. 네. 또 서비스 포인트가 나오는군요. 30-15. 백핸드 크로스 로저 페더러 선수 네트에 걸립니다. 시즌 11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로저 페더러 선수. 자신의 최고 기록과 그 타이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라돈 스리차판 선수가 그 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네. 바로 3구에서 마무리하는 페더러 선수 40-30. 페데러의 게임 포인트. 볼트. 리턴 아웃 됐습니다. 페데러 선수 이번 게임 침착하게 잡으면서 다시 6-5로 앞서갑니다. 자, 스리차판 선수는 몇십 포인트까지 잡혔었는데
아, 좀 잘 극복을 하고 또 페데러 선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었는데 또 놓쳤거든요.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기는 페데러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1시간 45분 정도 두 선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승전 못지않은 대결을 두 선수가 펼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페데러 선수가 6대5로 한 게임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누가 승리할지는 좀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기회는 뭐 페데러 선수한테 더 많이 왔었는데 지금 승기를 못 찾고 계속 네. 기회를 스리차판 선수한테 좀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스리차판 선수는 매시 포인트까지 잡힌 상황에서 또 서비스가 잘 터져주면서 또 그 위기를 좀 넘기고 있고요. 자, 스리차판 선수 아버지와 형이 코치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가족이 와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니저 겸 코치 겸 지금 아버지하고 형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형제하고 아버님하고 이렇게 셋이 코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시즌 첫 번째 결승 진출 지금 눈앞에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스리차판 선수. 지금 페드로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라켓 교체를 하는데 좀 습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닐에 쌓이는 게 이제 그걸 방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쌓아놨는데 한 네 번째 지금 라켓을 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오늘 좀 예민한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는 페드로 선수입니다. 글쎄요, 그 페드로 선수 뭐 속단하긴 일이지만 실내 코트 경기보다는 야외 경기에 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3세트 6대5로 페드러 선수가 한 게임 앞서 있고요. 3차판의 서비스 게임. 아웃됐습니다, 페드러 선수. 3차판 선수가 이번 게임을 잡으면 6대6 동점이 되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볼트. 자, 리턴 벗어나죠. 서틸러. 두 포인트 스리차판 선수 먼저 따냈고요. 볼트. 백핸드 아웃됐습니다. 포틸러. 결국 지금 타이브레이크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리차판 선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또 자신의 서비스가 잘 터져주면서 지금 허릴러까지 리드를 하고 갑니다. 볼트. 현재 스리차판 선수의 게임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페드러 선수의 공격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강타를 치고 또 스리차판 선수를 좀 코트 바깥쪽으로 길게 내밀으면서 사드스피 앵글이죠. 짧게 치면서 포인트를 따냅니다. 14-15. 에이스로 게임을 가져가는 스리차판 선수. 결국 6대6 동점이 됐기 때문에 타이브레이크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드로나 스리차판 두 선수 다 지금 올 때까지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아, 자, 오늘 뭐 승패를 떠나서 관중들 쉽게 볼 수 없는 대결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명승부를 결승에 지금 그런 가까운 지금 경기를 보고 있네요. 네. 나달 선수 외에는 저렇게 페드로 선수를 압박한 선수가 흔치 않았는데 스리차판 선수 대단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이브레이크 먼저 7점을 따낸 선수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페더럴 서비스. 네. 네트에 걸리죠. 첫 포인트 그 페더럴 선수가 첫 포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테니스 팬들도 좀 맛있는 경기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했을 때는 로저 페더러 선수가 오늘 뭐 한 6대3, 6대4 정도로 쉽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3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메데로 선수 역시 리턴에 실패하면서 1대1이 됐네요. 이제 타이브레이크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샷을 좀 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미스만 좀 줄인다면은 또 쓰리차판 선수나 페더러 선수나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지금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쓰리차판 선수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워낙 그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이번 타이브레이크도 꽤 오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페더러 선수의 서비스. 자, 3구 크로스. 들어갔네요, 쓰리차판 선수. 3대1로 앞서가는 파라돈 쓰리차판. 뼈가면서 또 어려운 또 짧은 앵글로 치면서 3대1로 리드를 하는 쓰리차판 선수입니다. 왠지 지금 스위스 인도어 챔피언십 대이변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리차판 선수의 볼이 약간 길었네요. 3대2가 됐습니다. 두 선수나 보는 관중도 모두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숨죽이는 그런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접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쓰리차판의 서비스. 볼트. 역크로스 들어갔고요. 발리. 자, 페더러 선수. 자, 하이발리로 넘겼습니다. 4대2로 앞서가는 파라돈 쓰리차판. 여기서 어프로치를 잘 했고, 또, 페더러 선수도 잘 앞으로 넣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비도 잘 뛰었지만은, 워낙 쓰리차판 선수 키가 크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지면서 4대2로 리드를 하고 갑니다. 4대2로 쓰리차판 선수가 앞서 있고요. 로저 페더러 선수 올 시즌 이번 15번째 4강 진출인데요. 그동안 100% 결승 진출 확률을 보였는데 오늘 그 쓰리차판 선수 때문에 그 기록을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록을 세울 수 있는데 쓰리차판 선수가 지금 그 길을 가로막고 있네요. 4대2로 쓰리차판이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쓰리차판의 서비스. 볼트. 네. 리턴 좋았습니다. 로저 페더러. 중요할 때 저렇게 페더러 선수가 멋있는 포인트를 내면서 4대3까지 이기는 또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 점 차까지 다시 페더러 선수가 좁혀놨습니다. 다음에 페더러 선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또 동점까지도 가능해졌네요. 아, 쓰리차판 선수로서는 무척 아까운 포인트였습니다. 자기 서비스에 5대1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좀 아까운데요. 볼트. 선수가 지금 실수를 하면서 5대3. 지금 같은 볼은 페더러 선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서 지금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타이브레이크에서 저런 큰 실수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 4대4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자, 리턴 들어갔고요. 3구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 포인트 쫓아가서 5대4. 자, 지금 테니스 경기장에 찾아온 모든 관중들 완전히 몰입해서 지금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스리차판 선수는 페드러 선수입니다. 스리차판의 서비스. 볼트. 역크로스, 백핸드. 포핸드. 네. 아, 지금 미끄러지고 말았군요. 스리차판 선수. 자, 페더러 선수 중요할 때 자신의 포인트 특기가 살아나면서 5대5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어려울 때 더 멋있는 플레이를 해주는 페더러 선수네요. 타이브레이크 5대5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이 승부 어떻게 끝날지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7점을 먼저 따내야 끝나는 타이브레이크 시스템. 5대5. 7대5로 승리를 하거나 2점 차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더 따라 붙는다면 예, 그렇죠. 8대6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예, 두 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볼트. 자, 계속 리드하고 있던 스리차판 선수 5대5까지 페더러 선수에게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자, 넘어왔고요. 포핸드 크로스. 아웃 됐군요. 아, 6대5. 아, 스리차판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또 크로스 좋아하는 볼이었거든요. 아웃이 되면서 6대5로 리드를 당하고 마네요. 지금 계속 리드하고 있던 스리차판 선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허용하고 포인트가 너무 극적이네요. 그렇죠. 아, 너무 지금, 또 스리차판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아쉬운 포인트였는데요. 페더러 선수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볼트. 자, 과연 페더러 선수 7대5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자, 리턴 들어갔고요. 백핸드 들어갔습니다. 역크로스. 백핸드 다운 더 라인. 자, 다운 더 라인 들어갔고요. 네. 역 크로스로 끝내는 로저 페더러 선수. 자, 타이브레이크 7대5. 결국 세트 스코어 2대1로 로저 페더러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파라던 스리차판 선수. 너무 지금 아까운데요.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페더러 선수가 역전을 하네요. 자, 오늘 최선을 다한 두 선수에게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고 네. 있습니다. 아, 오늘 파라돈 스리차판 선수, 로저 페더러 선수를 그만큼 힘들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기억도 있지만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었는데 너무나 아쉬움을 달래는 스리차판 선수입니다. 네. 올 시즌 결승 진출이 거의 눈앞에 보였습니다만 스리차판 선수 아깝게 됐습니다. 2006 ATP 투어 스위스 인도어 챔피언십 로저 페더러와 파라돈 스리차판의 두 번째 4강전 함께 하셨습니다. 페더러 선수 오늘 세계 랭킹 1위 자리 답지 않게 좀 실수도 많이 나왔고요.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3세트 타이브레이크까지 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네요. 그렇습니다. 스리차판 선수가 더 먼저 아깝다고 좀 보는 게 네. 4대3 자신의 서비스 때 5대2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의 서비스를 또 패싱으로 뺏기면서 너무나 지금 더 아까운 그런 패배를 했네요. 네. 스리차판 선수 오늘 전성기 때의 기량을 어김없이 발휘를 하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까지 차지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결승전 페르난도 곤살레스 선수와 로저 페더러 선수의 대결로 결정이 됐는데 결승전 경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곤살레스 선수나 페더러 선수는 포인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네. 백핸드가 아무래도 이제 곤살레스 선수가 약하기 때문에 페더러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또 페데러 선수는 아, 저기 곤잘레스 선수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마음만 좀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은 아, 올해도 한 11번째 우승을 네. 또 무난히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동안 이 대회와는 우승의 연이 없었던 로저 페더러 선수 디펜딩 챔피언을 맞아서 어떤 대결을 펼칠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결승전도 함께 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한림대학교 최천진 감독, 아나운서 송정화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